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Everyone who is called by my name, whom I created for my glory, whom I formed and made.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주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새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새의 종류가 1만 4천 종이라고 합니다. 새의 종류가 1만 4천 종. 물고기 종류는 어떻게 될까? 물고기 종류는 2만 6천 종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꽃을 피울 수 있는 식물의 종류가 26만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땅속에는 벌레, 곤충들의 숫자가 얼마 될까? 종류만 80만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많은 것들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속에 모든 것, 토양들이 기름지게 되고 그래서 수목이 자라는 겁니다. 벌레가 하나도 없으면요, 나무나 꽃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랄 수가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생각할 때 정말 놀랍습니다. 그 많은 그런 생물을 하나님이 왜 창조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For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어느 가운데에서 사람은요, 단연 으뜸입니다. 단연 단어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살게 하려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정말 내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에 보여드리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거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것이 아니. We are God's workmanship. God's workmanship. 하나님의 workmanship. 그분의 걸작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요?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멋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겠느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거기 보니까 Proclaim His My Praise.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상한 사람에서 가장 멋있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피아노가 존재하는 가장 좋은 목적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이 마이크가 소리를 확장해서 사람들과 잘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는요, 그게 존재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거,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목적 없이 떠드는 방황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게 되면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떠들게가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고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 가야 할 목적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면 그 멋있는 삶이지만 그걸 모르게 되면요, 떠드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 예수님 모르는 인생들은 떠드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뭐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 가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잠깐 얘기했는데요, 인도의 그 억만장자 한 여자분의 고백이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는 억만장자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명예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려 죽게 됐거든요. 그때 그가 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집은 국물같이 그렇게 크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병원에 있다. 나는 입을 옷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지만 나는 환자복 하나 입고 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피를 차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휠체어에 앉아있다. 은행에 엄청난 돈이 많이 저금되어 있다. 그러나 한 푼도 쓸 수가 없다. 그게 인생이에요. 자기의 목적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에이전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지역에 뭐 세탁소 한다, 그릇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에이전트다. 그런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은 공부가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 맞추는 그런 삶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장학금 받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제가 두 가지 강조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받아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컨피던스가 없으면요, 사람은 당당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들도, 왕자라고 하는 공주라고 하는 딸은, 여러분 그들은요, 당당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창조의식이고 하나는 비교의식입니다. 창조의식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창조의식입니다. 창조의식은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그 다음에 비교의식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은 항상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열등감과 우월감을 낳게 합니다. 남보다 자기를 잘했으면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요.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비교의식은 항상 자기를 위축시키고 교만하게 만들고, 창조의식은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생각할 적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확신 때문에 당당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작습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식인 사람들은 겸손하고 비교의식인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럼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창조의식인 사람. 우리는 혈통적으로요,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나 여러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왠지 모르게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국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은 뭐 백인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땅의 주인은 인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백인들이 온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 뭐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스페인에서, 이탈리아에서 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들은 조금 늦게 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The last baby first. 나중 대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은 이 땅에 조금 늦게 왔지만은, 앞으로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정말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다. 확실합니다. 우리 1세들은 씨뿌리는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2세, 3세, 4세 쭉 가보세요. 앞으로 정말 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인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훌륭한 정치인들, 교수들, 종교인들, 뭐 빌그레 목사님이나 무디 같은 목사님들, 또 링크 같은 대통령, 분명히 한국인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Identity.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컨피던스,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knowledge of Holy One is understanding. 거룩하신다는 것이 그의 명철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세요. 그런 훨씬 더 그리고 잠언 20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도움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Humility and 겸손과 the fear of the Lord bring wealth and honor and life.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겸손하는 것, 그것은요 wealth를 가져오고 honor를 가져오고 life를 가져온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물이 풍성하고요 정말 영광 있고 생명이 풍족하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겸손할 때 여러분 성경은요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의 태도를 보게 되면 겸손한지 교만한지 교만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닮아서 겸손해야 돼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고 우리는 표입니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당신의 attitude는 예수님의 attitude와 같아야 한다. 그 예수님의 attitude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 아니겠어요? 죽기까지 불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 언제나 겸손히 있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생은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전 저희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도전에는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의도를 주셔서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이 보실 적에 아 기쁘다. 내가 너를 바라볼 적에 내 마음이 기쁘다.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마음이 맞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에서 갖는 이 장학금 세우시기에 앞서 저희들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이신 복이 얼마나 큰지요 생각할수록 주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저희들을 깨닫고 항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의 최고인 것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